선생님도 사주를 들여다보면은요, 사주가 조금 뒤바뀐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남자치고는 조금 예민하실 수도 있고, 흔히 말해 우리가 편하게 말로 좀 유리멘탈이실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, 겉은 강하지만 내가 속은 좀 여릴 수가 있겠다 그래요. 근데 제가 이 카메라 켜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, 선생님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, 여자한테 관심도 있어. 근데 이상하게 내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. 사람을 찾아야 되고,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, 뭔가 머리로는 복잡하지만, 이 사람이랑 알아가고, 뭐, 썸을 탄다든가, 연애를 한다든가, 이런 거에서 좀 귀찮은 걸 많이 느끼시나요? 그럼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? 지금 나이 40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노는 것도 엄청 많이 놀고 막 클럽도 엄청 많이 가고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죠? 근데 지금은 그냥 연애보다는 괜찮은 여자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선 봐서 뭐 흔히 말해 정말 그런 전략 결혼을 하듯이 느낌. 근데 좀 왜냐면 안정적으로 그죠 누군가랑 있어야 될것 같은. 그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너무 지금은 귀차니즘이 나를 좀 지배한다 그래요. 그렇다면 제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갈망은 하지만 내 몸이 따라주질 못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요만큼밖에 없어 지금. 그래서 그 의지를 조금 더 불태우셔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정말 내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가듯 선생님이 좀 그렇게 움직임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 치면은 못해도 올해 겨울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희소식은 있겠다 그래요. 왜냐면 선생님이 외로운 것도 커요, 지금.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배고파. 밥 먹어야지. 근데 설거지 통에 설거지가 이만큼 있어. 그럼 설거지 먼저 해야 되는데.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냥 선생님이 우왕좌왕,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생님이 우왕좌왕 하실 게 아니라 갈피를 잡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을 만나는 장에 다니시던, 뭐를 하시던, 그러면서 선생님이 조금 밖으로 나서야, 뭐 옛날처럼 어디 가서 보쌈 해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선생님이 조치를 취하셔야 올해 겨울 들어가면서 그래도 좋은 짝을 조금은 만날 수 있는 운때가 따라드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.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선생님은 뭔가 틀에 박힌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 틀을 지키는 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이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.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학원 강사하고 학원 강사. 근데 선생님이 월급이 그 고정급인가요? 있어요. 지금 월급제로 받고 그죠? 근데 선생님은 이 고정급보다는 내가 인센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건데 좀 그러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? 뭐 학생 수몇명 이상 되면은 인센이 있긴 있거든요. 그죠? 예. 근데 지금 인센까지 못 가고 계시죠? 지금 받고 있어요. 받고 계세요. 근데 더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것도 내가 그냥 개인 사업이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. 근데 이 개인 사업이 올해 가을 들어가면서 더 활성화가 돼요.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재력이라든가 금전이 더 치솟아 오르는 계기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도 충분히 뭐 잘하고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선생님이 더 크게 요번에 원래 시작하고 한두달 있다가 그 월급을 상향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상향 받았거든요. 요번에 시험 끝나고 또 대박 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만히 있는 형국인데. 가을 들어가면서 얘기하세요. 왜냐면 가을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뭐 2학기가 시작이 되고 한번 시험이 지나잖아요. 그때도 선생님 능력을 한번더 입증을 하고 치면 아니면 제가 학원을 제 거를 차리는 걸로. 아, 그건 조금씩 이상 줘. 네.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.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직원일 때 잘하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. 근데 선생님의 이 사업 수완이 내 나이 43 들어가면서 생겨요. 그때 가서는 차리셔도 돼요. 지금은 좀 시기상조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나의 값어치를 올리시는 거, 왜냐? 지금 선생님이 이력이 한70% 이렇게밖에 안 찼어요. 그래서 나머지 30%를 조금 채우고 나서,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우고 나서, 내가 정말 이 100이 됐을 때, 그때 가서 짠다, 이런 사람이야, 이런 사람이 내가 학원을 차렸어! 그게 더 멋지게 선생님이 크게
실패 없이 첫 술에 성공을 거머쥐지 않을까. 지금 학원에 있는 게 낫겠죠. 뭐 비울제로 가는 딴 학원으로 뭐 옮기는 것보다. 아, 지금 학원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왜냐면은 이 학생들도 선생님 그게 있잖아요.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 결과가 선생님의 이력이 돼버리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학생들도 괜찮아요. 쫙쫙 잘 받아들이고 네.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은 틀에 박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 괜찮아요. 그래서 저는 옮기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아까 가을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기량을 보여주시고 그걸 토대로 선생님의 값어치를 확연히 한 번 더 올리시면 금전이 더 치고 올라가죠. 건강 같은 건 어때요? 제가 되게 저녁에 거의 한 끼 먹고 이러거든요. 새벽에 한 끼 먹고.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되고 밤과 밤이 바뀐 지 한 3, 4년 된 것 같아서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. 크게 뭐 암이나 그런 질병은 없으세요. 근데 다만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단명수는 좀 있으세요. 왜냐? 선생님은 미안해요.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똘끼 있는 사람이래. 네.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해야 돼. 그걸 질리도록 해야 돼. 근데 내가 공부가 됐든 노는 게 됐든 사람이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. 선생님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. 한번 꽂히면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내 건강이 썩 그렇게 튼튼하지는 못하세요. 그리고 또 하나 한 끼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는데 선생님이 이 기력 자체가 조금은 딸려요. 그러다 보니 담명수가 조금은 지피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또 않으세요. 크게 뭐 암이나 그런 질병은 없으시니까. 그럼 뭐 지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면 그 담명을 없애시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, 건강이.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의외로 근력이 딸려요. 근력 운동 좀 하는 네. 근력 운동을 좀 하시면서 내가 코어를 좀 기르시고 그래 놓고 나면 내 몸에 에너지라는 게 생기고 이 근육이 뒷받침되면서 더 건강수가 따르는 거죠. 그리고 선생님 이제 결혼을 해서 2세를 보셔야 될 거 아니야. 네.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생각을 하세요.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선생님은 뭔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. 맥없이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흔히 말해 내가 뭐 취미가 있어. 근데 취미라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 목적을 2세 딱 이렇게 정해서 한다 치면 훨씬 더 선생님이 열과성을 다하지 않으실까 싶네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대 자체가 올해 선생님이 상승의 운대가 있어요. 그래서 겨울 들어가기 전에 가을 무렵에 선생님이 한번 쇼부를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. 올해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는 건가요? 네. 남은 올해 운때는 상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가을에 한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그래도 좋은 사람도 또 짝지도 따라들 수가 있고. 이 직업은 저한테 맞는 거겠죠? 직업은 너무 잘 맞으세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틀을 지키고 그 틀에 있는 거. 사주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바뀐 나이대가 있나요? 그죠. 38, 9 들어가면서. 그때 사주가 바뀐 거예요? 네. 어떤 식으로 바뀐 거예요? 선생님이 오히려 소탐해지셨어요. 선생님 원래 못 먹어도 고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. 이게 좋은 건가요? 사주 안 좋은 거네요, 일단은. 선생님의 이러한 성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안 좋죠. 선생님은 못 먹어도 고를 해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한번 뛰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멈칫멈칫 하시니까 답답한 거죠. 왜냐? 기회라는 게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. 30대를 너무 허송세월을 많이 배우고 지나가지고 그 임용고시 하려다가 공부는 안 하고 허송세월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학원에 들어온 건데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기회였죠.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30대 후반, 38, 39 이때쯤 선생님이 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. 이거는 뭐 신적인 거를 떠나서
내가 한 일에 들어가서 몇 년을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와요. 근데 그때가 좀 슬럼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. 그럼 이 일은 계속 하는 게 맞는 거겠죠? 네. 그래서 나중에 43 들어가면서 선생님 거 차리시는 거 차려도 추천드려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그때 가면 선생님한테 사업 수완이라는 게 생겨요.